자, 결론은 뭐냐 보십시오. 가야가 임나하고는 어때요? 태생 자체가 틀리다. 아직도 가야는 임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좀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머리 뽀으로 달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뽀으로 달고 다니면 어때요? 답이 없어요. 영원히 그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아닙니다. 저 옛날로 다 돌아가든지.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가야의 근국연대는 여러분은 삼국유사에 뭐라 정확하게 몇 년 나오죠? 서기 42년 나옵니다. 그죠? 그죠?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만국연대는 어떻습니까? 만국연대는 금강가야가 532년, 대가야가 562년입니다. 이렇게. 자, 임나 볼까요? 자, 임나가 가야라면 똑같이 개국연대가 하고 생물연대가 똑같아야 되겠죠? 두 개 다. 자, 임나는 뭡니까? 임나는 언제 생겼는지도 몰라. 그죠? 그리고 또 뭐냐? 서기 전 33년 이전에, 이전에 있었어. 우리나라 말하는 때 서기 42년 아니에요. 그 전에 벌써 있는 것이 임나예요, 기록상. 그러면 어때요? 태생 자체가 틀리죠. 가야하고 임나는 틀립니다. 자, 만국연대도 어떻습니까? 532년, 562년인데, 자, 일본 서기는 어떻습니까? 서기에는 646년에 임나가 존재를 합니다. 646년에. 우리나라 가야 다 망하고 났는데도 어떻습니까? 또 살아있어, 또. 일본 서기에는. 그럼 뭐냐? 생물 자체가 어때요? 틀려요. 쌍둥이도 아니야. 그죠? 적어도 가야가 임나라는 논리를 학술을 주장하려면 어떻습니까? 뭐, 개국연대라든지 만국연대라도 한두 개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아야 되는데, 둘 다 다 틀립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가야가 망했다고 다 해놨는데, 여기는 어때요? 더 있어, 더. 646년까지 어떻습니까? 가야, 임나가 생존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치도 그렇고, 위치 다 틀리죠? 아까 이수명 교수처럼. 우리나라 김해 고령가야이라고 임나하고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 지명하고는 you know, 완전히 일치되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국민들이 보시면 딱 이거 펴보면 그냥 드러나죠. 그런데도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주장을 합니다. 학술학자라고. 가야는 임나라는 주장하에 지금도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본 서기, 삼국 사기, 삼국 유사, 위서의 기록 여기도 어떻습니까? 기사 보면 다 틀려요. 어? 369년에 뭡니까? 뭐 야마토에서 쳐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어떻습니까? 고구려는 고구원왕 때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한창 전쟁을 부리는 시기에 전쟁할 시기인데 일본하고 어땠습니까? 전쟁할 시기도 없어. 싸운 적도 없어. 싸운 적도 없는데 자기들은 와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신라는 어떻습니까? 무릎 꿇린다고 돼 있는데 고구려는 한창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는 한창 뭐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문제로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억지 주장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런 걸 우리 국민들한테 공유를 안 하고 자꾸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자 임나 보십시오. 그러면 임나는 어디냐? 이게 문정창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니까 제가 자료 보니까 보면 계지가라 임나는 대마도를 고구려 백제신라로 분할해가지고 자호 인이 계지라고 표현했다. 또 제가 태백이사 고구려 본기를 보니까 여기도 돼요. 임나가 바로 뭐다? 임나가 우리나라의 가야가 아니라 대마도이면서 그게 어땠습니까? 똑같이 자호, 인이, 계지가 있다고 이렇게 태백이사 고구려 본기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보면요. 자, 요 조건 보십시오, 여기. 자, 일본 서기에는 뭐냐? 임나의 조건이 축작으로부터 이천리, 북쪽은 바다가 막혀야 되고, 계림의 서남쪽이라면 어떻습니까? 계림이 여기잖아요. 계림이 서남쪽 여기잖아요. 대마도. 아니면 이쪽 지역이죠. 적어도 넓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큐슈 지역? 이 정도라고 잡아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쪽 지역을 임나라고 주장하느냐. 임나라고. 이건 SF를 한다 하더라도 안 맞는 거야,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IQ 자체가 없든지, 그죠? 없든지. 그런 사람들이나 이 자리가 일본 서기 조건이 세 개가 붙는데 이 조건의 지역이 이쪽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덤앤덤이의 수준도 아닙니다. 덤앤덤이 수준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뭐 생각 자체가 없는 인간들이 주장하는 임나예요. 임나가라. 이걸 보셔야 되고 여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답사를 갔지 않습니까? 답사를 가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사진 찍어 온 겁니다. 기지 있죠? 인이 있죠?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좌우 있죠? 그 지명이 지금도 대마도에 그대로 버스에 동네 이름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가 밝혀주는데도 이 사료를 다 부정하고 일본 서기가 맞다고 아까 주장하는 그 젊은 애들이라든지
지금 가야 연구하시는 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야사 연구합니까? 가야사. 자, 이병성 교수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지만 이분들 책을 반드시 여러분들 가야 연구하는 분들 그냥 속지 마시고요. 이병경 교수라든지 최재학 교수님 이분들 책을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분들 봐야 돼요. 평생을 이 연구에 다 바친 분인데 가야하고 이렇게 임나 관련된 거 요걸 우리나라 학계에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절대로 인용 안 한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 이건 학술이 아닙니다. 학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임나는 대마도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임나 19, 임나에 관련된 지명이 남아있는 데는 어떻습니까? 이 큐슈 지역, 요쪽 지역이라는 거. 직접 답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직접.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그 하나를 다 봤고 유물하고 다 봤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기 보시면 위서, 위서. 거짓말로, 이게 결국 일본 서기는 뭐냐? 거짓말로 밝혀졌는데도 어때? 우리나라 문헌은 무시하고 오직 한맘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학계라는 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이제 그 실제 내용, 진짜 우리나라 역사, 진짜 과연 제 말씀 들으면 어때? 그럴 겁니다. 진짜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의문품인데, 자, 누군지는 안 밝혀드리겠는데, 무슨 대학교 백모가 어떻습니까? 사학계 보면 어때? 여기 보시면 어때? 자, 여러분들 사시는 이쪽입니다. 순천입니다. 순천 계시는 분 똑똑히 보십시오. 순천 은평리 고분인데, 이쪽에 대사를 붙여놓고, 뭐 어떻습니까? 사타 상다리 붙여놨죠. 이게 뭐냐면 일본 서기 지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쉽게 말하면 돼. 일본에 왜 뭐냐 유물이 나왔느냐? 유물 안 나왔습니다. 유물 안 나와도 맞다는 거예요. 유물이 안 나왔는데도 어떻습니까? 여기가 임나 사인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순천에 계시는 분들 뭐냐 임나가 200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상님들은 전부 다 외놈들입니다. 외놈들이고 임나 사인의 후손들이 여러분들 지금 여쭉 살고 있고요. 제 고향이 이쪽인데, 아, 제 고향까지 잡아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쪽 지역, 아시죠? 하계장터, 그쪽 지역인데, 아, 그쪽 지역도 임나라야, 이것들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광양, 순천, 여수, 하동, 악양에 계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전부 다 조상님들이 외놈으로 다 바뀝니다. 외놈으로 다 바뀌니까,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동부가 역사대단의 47억 지도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도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건국이 됐는데도 때 건국이 안 됐다고 피어났습니다. 나라 국가가 안 됐다고. 그럼 그때 뭐냐? 일본이 쳐들어왔다는 논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모르잖아요. 지도의 현실을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겁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임나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가야는 임나라는 인정해주기 위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것이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상국 이야기도 논리가 결국 그리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왕 지도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열심히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해주니까, 야, 중국 정부에서 떴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북한은 아예 뭡니까? 이쪽 지역은 전부 다 뭐다? 여러분 아시면 돼요. 네, 중국의 역사 영역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뭘 써놨습니까, 여기? 뭘 하죠? 임나라고 써놨죠. 자, 우리나라 역사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 임나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럼 뭐냐? 요쪽 지역이 전부 다 이제 말 그대로 일본 서기 그 내용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제 인정해 들어가 주고 있습니다.